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반적으로 저희들의 최대 관심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인가? 왜 궁금하냐면 또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우리 친구 선교사에게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이 확진자예요. 발음을 자세히 잘 들어야 됩니다. 확진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무서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다네요. 사리 확진자. 확진자 이동 경로를 보니까 식탁에서 쇼파, 쇼파에서 냉장고, 냉장고에서 침대, 다시 식탁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지금 미국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제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8개월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또 사스가 와가지고, 저도 거기서 2, 3개월 혼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미국이 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격리된다면, 육체적으로 확 찌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많은 관계와 또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확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의심 많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심지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제자로 나타나지만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는 변화된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복음서의 제자 베드로처럼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변에는 많은 작은 베드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의심으로 가득 차고 나약했던 그 베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라도 결코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 당신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로와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과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기치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이란 남을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면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만이 열매가 있고 결국은 말씀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양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양무리의 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을 잠시 위탁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양을 맡기신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양들을 살피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은 늘 양무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경쟁의 제자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신이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절 말씀의 자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양무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 희생,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자원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원입니다.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함이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원함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사실 우리가 자원함보다는 억지로 양무리를 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의 작은 직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양떼들을 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고 교회도 결코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는 신문받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제자된 도리로서 마지못해 억지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차원함으로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차원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차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길 원하며 차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차원함으로 한 영혼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차원함으로 행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원함으로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꺼이 하다는 말씀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고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이므로 양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기쁨의 종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것이 바로 혼인 예식이 아닙니까? 이러한 기쁨의 장소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기쁨의 종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헌신과 열매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문제로 우리의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국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미국도 그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근심보다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코로나의 공포가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바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란 주인 행세를 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주신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 리더와 지도자들이 폭군처럼 군림하여 사역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돌아보면 적지 않은 교회의 분열과 아픔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섬김보다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하는 자세가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듯 양무리에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원함과 기꺼이 출공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은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평생 생활을 전투로 비유한다면 그 최후의 승리는 영광의 관을 받음과 같을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멸되거나 변동됨이 없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관은 우리의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될 것이고 그 면류관의 수여자는 우리의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들을 받습니다. 학창시절에 개근상과 우등상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공로상이나 장기 근속상 등등 이러한 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무리에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의 상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7절 말씀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끊임없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결혼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이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로 인한 불안이 끊임없이 엄습해 옴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염려에서 완전히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염려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염려함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 반가워서 자신도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 그가 물 위에서 걸어 예수님께 갔지만 바람을 보고 성경에 무서워하자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쩌나는 염려가 결국은 그를 물에 바다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그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는 베드로의 최고의 염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셨지만 베드로는 제자된 도리로서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예수님을 멀찍이 남들이 알아볼까 봐 따라갑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종 앞에서 혹시라도 생명의 위험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의 삶을 살았던 복음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사도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던지라는 뜻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 해로운 것은 내 버린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염려를 저 멀리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에 대해 두 가지 태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염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맡겨도 내가 아이들 문제만은 제가 꽉 잡고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주님께 맡기지만 우리 물질 문제만은 제 뜻대로 제가 염려하고 해결해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에 대해 우리 선교사도 애가 아닙니다. 아니, 선교사님도 염려합니까? 네, 저도 염려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에 항상 선교사라는 신분의 노출에 대한 위험, 중국 경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이룰 때 극도로 긴장합니다. 중국에 오셔서 함께 예배되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제가 2006년 중국 대학생들과 5월에 40명이 모여서 산속에서 수양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2강 말씀을 강의하고 있을 때 중국 경찰이 어김없이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초청했던 사람은 안 오고 늘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오니까 짜증도 나고 아유 또 왔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임을 갑자기 멈추고 모든 자료들 성경 산속에 감추고 그 다음에 세 명의 우리 한국인 동역자들이 컴퓨터 자료를 또 이 가슴에 품고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중국 경찰이 2시간 동안 와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또 형제자매들이 바로 체육대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중국 경찰이 와서 보니까 뭐 운동회를 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조용히 이제 경찰은 가게 됐고 저희들은 2시간 뒤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 친구 선교사 절대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멀리 도망가가지고 6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했더니 너무 멀리 도망가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예, 그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염려와 염려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저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사역도 긴장과 염려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있고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염려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염려가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한국어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발음이 조금 되네요. 예. 즉 누가 염려함으로 단 한 시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한 시간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우리는 마치 쓸모없는 돌멩이를 멀리 던져버리는 것처럼 던져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7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한적이고 유한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시다. 주님, 가정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부끄러운 나의 죄 문제도 우리 주께 맡깁니다. 나의 장래 문제도 모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죄인은 당신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하고서 방심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나 몰라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완전히 맡겨버리되 우리는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는 원어적인 말씀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앙으로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8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최근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성교회에 침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중국의 대학 캠퍼스에도 한국에서 나온 수많은 신천지
자기들하고 자기 말로는 선교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중국인들에게 모략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단순히 신앙이 연약하고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닙니다. 삼킬 영혼들을 찾습니다. 신천지는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후배도 거기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사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방해하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본문의 바로 앞에는 베드로가 말한 저 유명한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하시지만 잠시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주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주님께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간청한 베드로는 또 다른 이름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언제든지 가장 화려하고 칭찬받는 그때 그 순간까지도 사단의 유혹으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는 모든 행위가 마귀가 하는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악의 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9절 말씀에 베드로는 두 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첫째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도전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도전과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것인가를 목표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도전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약한 제자의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삶을 살았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권면의 내용은 바로 약물의 본이 되며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